목 어깨가 항상 뭉치고 뻐근하시죠? 주물러 봐도 잠시 시원하고 다시 아파지시나요? 혹시 두통, 어지러움, 팔저림까지 있지는 않으세요? 이 모든 증상은 목을 구부리고 있어서 생긴 것입니다. 1시간에 2번씩 목을 펴주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목 어깨 통증을 없애는 자세한 원리와 방법이 궁금하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개를 숙이면 머리 무게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무거운 머리를 잡기 위해 목 주변 근육들이 엄청 긴장합니다. 하루 종일 통증이 붙어 있어서 예민해지기도 하고 일도 제대로 안 되시죠. 우울증 예방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서라도 꼭 고쳐야 합니다. 지난 1편 영상에서 이 긴장한 근육 마사지 방법을 알아보았죠. 한 주 동안 잘 실천해 보셨나요? 마사지를 하고 나면 목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런데 금방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걸 느꼈을 거예요. 짧아진 근육들을 늘리지 않고 풀기만 했으니까요. 스트레칭을 통해 길이를 늘려줘야 효과가 더 오래 갑니다. 오늘은 목 통증 해결 2단계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3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굳기 시작합니다. 알람 맞춰 두시고 1시간에 2번 꼭 실천해 보세요. 1. 흉쇄유돌근 사각근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양손으로 쇄골을 잡고 살짝 끌어내려 주세요. 턱을 당기면서 머리를 뒤로 이동하고 대각선 뒤로 젖힙니다. 이 상태에서 천장 쪽으로 머리를 돌려줍니다. 흉쇄유돌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약 20초를 유지합니다. 이번에는 고개를 반대로 돌립니다. 사각근이 스트레칭 됩니다. 역시 20초 유지합니다. 흉쇄유돌근과 사각근을 각각 20초 3세트 스트레칭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해주세요. 이 스트레칭을 하면 목 통증, 두통, 어지러움, 팔저림이 없어집니다. 목 앞에 있는 사각근과 흉쇄유돌근이 풀리기 때문인데요. 흉쇄유돌근이 뭉치면 두통,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사각근이 뭉치면 두통, 팔저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근육은 목을 앞으로 당겨 일자목을 만들죠.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목뼈가 펴지고 두통, 어지러움, 팔저림이 사라집니다. 2. 견갑거근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고개를 돌리고 반대쪽 손을 어깨 위에 올려줍니다. 남은 손으로 정수리를 잡고 대각선 아래로 당겨줍니다. 그리고 날개뼈를 끌어내립니다. 약 20초 유지 3회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하면 목 어깨 통증이 사라집니다. 견갑거근이 풀려 돌덩이 같던 어깨가 말랑해지기 때문입니다. 견갑거근은 목뼈와 날개뼈를 연결합니다. 고개를 숙이면 머리를 붙잡기 위해 엄청 긴장하죠. 그래서 어깨가 딱딱하게 뭉칩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딱딱해진 어깨가 말랑해져 목이 편안해집니다. 3. 대흉근 스트레칭. 의자에 앉아서 키가 커지는 느낌으로 몸을 바로 세웁니다. 팔을 살짝 옆으로 벌려주시고 손가락을 겨드랑이 사이에 끼워 가슴 근육을 잡아줍니다. 팔을 L자 모양으로 벌려주세요. 가슴 근육을 꾹 누른 상태에서 팔을 위로 올렸다가 원위치합니다. 20회 3세트를 양쪽 모두 실시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어깨 뭉침과 등 통증이 없어집니다. 대흉근이 풀려서 말린 어깨가 펴지기 때문입니다. 둥근 어깨는 목 통증과 세트로 붙어 다닙니다. 말린 어깨를 펴지 않으면 목 통증이 계속 재발합니다. 이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말린 어깨가 펴져 목, 어깨, 등이 모두 편해집니다. 오늘은 목 통증 잡는 스트레칭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주변 근육들이 딱딱하게 뭉칩니다. 흉쇄유돌근, 사각근, 견갑거근, 대흉근을 스트레칭하면 목과 어깨가 아주 편안해집니다.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면 다시 아프게 됩니다. 근육은 원래의 길이로 돌아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죠. 반대쪽에 있는 약해진 근육을 강화해야 오랫동안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지 않고 바로 강화 운동을 하면 올바른 동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잘못된 동작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강화 운동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7시에 공개하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배운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성격이 급해서 도저히 다음 주까지 못 기다리겠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나머지 영상을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전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알쓸 물치는 계속됩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세요.